비구름은 물러가고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난 모습인데요. 다만 밤까지 중북부 지역과 제주도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서울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맑은 하늘에 쨍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기준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면서 더울 텐데요. 그 밖에도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낮더위가 이어지는 곳이 많아서요. 폭염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오늘 오전을 기해 특보가 전국 곳곳으로 확대됐으니까요. 수분 섭취를 충분하게 하고 통풍이 잘 되는 옷차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에 양산까지 챙기셔야겠습니다. 맑은 하늘에서 햇볕이 여과 없이 내리쬐겠고요. 자외선 지수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밤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어질 텐데요.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떨어지는 곳이 많아서 평소의 10분의 1 수준까지 확보되는 데 그치니까요. 아침까지 조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에 영남 지역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고 월요일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수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막바지 폭염을 식혀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